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고등학교 때 학교 뒷산에 숨어 가야스를 구경한 화끈한 썰렀어.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야추를 제대로 세워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때는 김혜림 양이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야자를 하고 있던 김혜림 양과 칠공주들은 여느 때와 같이 야자보단 노가리 까는 걸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10시까지 쳐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바리맨 썰에서 보면 알쥐 있듯 학교 산중턱에 위치한 김혜림 양의 고등학교는 아래는 주택가, 위쪽에는 높은 산이 있는 봉하마을 배사님 스위치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항상 학교길을 내려가다 보면 밤늦은 시간인데도 산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한두 대씩은 있었는데 순진한 예림이는 웅 저녁 10시에 산으로 팍 올라갔다 팍 내려오는 차들은 대체 뭘까 하며 친구에게 물어봤던 것이었다. 그러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한 친구가 에라이 저도 나 저기 산 위쪽으로 가면 커다란 주차장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기운도 음산해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캐스라는 잭스 명당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림이는 재밌겠다며 날 잡아서 구경 가자 계획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날 목욕 재개하며 습격을 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며 완전 무장을 하여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다. 도착 후 매복을 하여 차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시발 다 쌌는지 한 새끼도 안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잼이라며 하산하려던 찰나 멀리서 흰색 승용차가 시속 180km의 속도로 산길을 올라오게 되는데 세상에 상상도 못한 정체! 너무나 익숙한 흰색 아반떼였던 것이었다. 그 차는 다름 아닌 학교 급식소 영양사 선생님의 차였는데 영양사 선생님의 남자친구도 한 번씩 학교에 온 적이 있었는데 빵댕이도 좋고 잘생겼었다. 그래서 미쳤다며 아는 사람 거 보는 건 좀 그렇다며 다 가자 하였는데 예림이가 말리며 잠시만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차와 동시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른들은 진짜 차에서 하하는 것이었다. 차가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며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며 바운스를 타며 그 좁아터진 차에서 라스트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반떼 창문은 마치 습식 사우나의 유리문 마냥 하얀 안개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었고 예림이는 야동과는 차원이 다른 어른들의 화끈한 불장난에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며 옆을 쳐다보았는데 시발 두 명은 혼수 상태 나머지 친구 세 명 정도는 서로 키스받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차량 움직임이 없어지자 시동이 걸리고 차는 내려가는데 시속 180km로 올라왔던 아반떼는 바퀴에 바람이 다 빠져 떼굴떼굴 기어서 굴러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칠공주도 엉클어진 옷을 추스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서로 부축을 해주며 하산하려 하였는데 경찰차 한 대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와 좆됐다며 우리 들킨 것 같다며 악마의 삶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발 경찰차도 금방한 자리에 주차를 하며 경찰 야스를 질펀하게 하는데 뽀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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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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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칠공주는 새벽이 다가도록 경찰 야수도 보고 갔고 그 뒤로 응급 헬기도 하늘에서 날아와 풍차 돌리기도 하고 갔다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출산율 증가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